이렇게 정확히 입질 딱 파악이 됐을 때 챔질을 하면 12시 윗입술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, 이렇게 놔뒀다가 챔질을 했을 때는 올라오는 입질이라든가 이런 걸 챔질을 하면 바늘이 잘못 걸릴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반드시 챔질은 첫 입질에 딱 끊어지는 입질, 아무리 짧게라도 딱 끊기는 입질에는 챔질을 했을 때 후킹이 되면 거의 12시가 많아요. 근데 조금 늦게 챔질을 하거나 그 챔질을 못 봤을 때, 그때는 거의 6시, 3시, 9시 옆으로 가버립니다, 바늘이. 그럴 경우에는 많이 나오다 랜딩 중에 터져버리죠. 그래서 챔질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는 좀 챔질을 빨리 가져가야 될 곳이 있고, 어떤 상황에서는 좀 느긋하게 놔줘도 될 상황이 있는데, 튜브지 경험으로는 먹이를 먹고 붕어들이 뱉지 않을 경우, 돌아설 경우는 조금 놔둬도 괜찮아요. 확실하게 먹으니까. 근데 먹이를 먹고 흡입을 하고 다시 뱉는 동작을 할 경우에는 챔질이 늦으면 헛챔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입걸림이 정확히 12시에 안 되고 다른 방향 돌아가 버립니다. 6시, 3시, 9시 이런 쪽으로 너무 챔질이 늦었을 경우, 그럴 경우에는 챔질을 반드시 첫 입질에 챔질을 하든가 결정을 해야 돼요. 내가 첫 입질에 챔질을 할 것인가, 아니면 두 번째에 할 것인가, 아니면 세 번째에 할 것인가.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. 그 챔질을 할 수 있는 찌의 움직임이. 근데 지금처럼 바람도 안 불고 좀 대류도 없고 찌도 잘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한데,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쳐버리면 사실 그런 입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도 완전 점입니다. 완전 점. 거의 1mm 찌가 아래로 딱 떨어지는 그 입질이에요. 씨알이 작습니다. 여전히. 아, 씨알이 작아요. 근데도 입질이 얇아서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터집니다. 바늘에서 벗겨져요.